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동날해져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내 두 언니를 죽였다. 그리고 한승상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부인을 독살했지. 누군가를 죽일 때는 철저하게 악기가 되어 감히 쳐다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오라버니. 수야. 너냐? 예, 오라버니. 수야. 이리 꿈에라도 나타나주는구나. 싶었어, 수야. 오라버니, 꿈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걸 안에서 살아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이냐? 정녕 꿈이 아니냐? 예, 오라버니, 아닙니다. 오라버니, 어찌 이르셨습니까? 수야, 네가.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꿈이라면 정녕 깨지 말아라. 수야.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란에게 땅을 내주자고 하여 몽땅 강등된 자들이 모조리 원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더구나 전장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서희군과 강감찬을 북방으로 내쫓고 오히려 저희 분계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어찌 전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야 모르는 일이네. 지금 전하께서는 정신이 혼미하여 왕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계실지 모르네. 애초에 왕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듣는 전하가 아니신가? 공주님,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하를 다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왕후가 아니라 계룡군께서 정사를 돌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그때 만일 제가 힘으로 계룡군을 옹립하려 한다면 두 분은 따르시겠습니까? 공주님, 그 말씀은 설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역천이라도 할 것입니다. 제가 걸 안에 끌려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 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미개한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천 배는 강하며 저들의 지도자는 우리보다 만 배는 뛰어납니다.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보다도 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한데도 전란을 겪고도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해서 나는 이 나라를 바꾸는데 제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저를 고변하시고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저를 따르시렵니까? 내가 그리 미웠더냐? 내가 그리도 미고 원망스러웠으면 너답게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질타하고 분노했어야지. 어찌 앞으로는 나를 걱정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전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문약하시고 전하를 둘러싼 자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는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전하와 신하들을 쳐야만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면 말을 하면 되지 않았느냐?
예전과 달리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있었단 말이다. 어째 왜 이런 길을 택했느냐? 아니요. 전하께서는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전하가 꿈꾸시는 유학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제가 만들려는 나라는 저 광대한 고구려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우선입니다. 책보다는 칼이 우선이어야 하고 어린아이부터 아녀자까지 말을 타고 활을 쏠 줄 아는 전사여야 합니다. 저는 북방으로 진출해 거란을 물리치고 옛 발해 땅과 고구려 땅을 모두 찾는 나라를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넌 여전히 허황되구나. 그것은 백성의 고통만 요구할 뿐이다. 지금도 봐라. 네 허황된 그 꿈 때문에 너를 키워준 유모와 이궁사가 죽었다. 이교관도 죽었다. 이것이 진정 네가 바라던 길이더냐? 그 사람들의 죽음은 비통하기 그지없으나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10월 무오일에 왕의 병환이 매우 위독해져 조카 계령군 송을 불러 왕위를 전하였다. 평장사 왕융이 사면령을 반포하도록 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어찌 죄 있는 자를 놔주어 부정하게 목숨을 연장하게까지 하겠느냐. 더구나 나를 계승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세운전을 펼 수 있으랴 하며 거절했다고 고려사 저료는 기록하고 있다. 오라버니,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편히 가셔야지. 어찌 이리 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오라버니. 나라의 안정을 위해 이 일의 전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오라버니는 바라셨던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편히 가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라버니, 이 모진 동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훗날 저승애가 오라버니를 다시 뵙고 사죄드리겠습니다. 부디 편히 가시어 이 고려를 굽어 살펴주세요. 오라버니,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보위에 오르겠습니다. 정말이냐? 대신에 약속을 해주십시오. 말해보아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왕우마마의 안위를 보장해 주십시오.
싫든 좋든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그뿐이냐? 그 청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순이를, 대량 원군을 궁에서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할 생각이다. 대신 너도 내 청을 들어주어야겠다. 우선 네가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어미가 섭정을 할 것이다.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너는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너는 황제가 되어야 한다. 거란을 물리치고 송나라를 이겨 고려를 대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황제가 되어 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단 말이다. 그거야 어차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 느슨하게 대답할 일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섭정하겠느냐? 네 나이가 스물이 넘으면 스스로 이 나라를 이끌며 저 북방의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예. 대신들은 들으시오. 오늘부터 이 나라는, 이 고려는 선왕때의 황제국으로 복귀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짐의 즉위를 맞이하여 대사면령을 반포하니 대역죄인을 제외한 자들은 그 벌을 낮출 것이며 효자 순손을 표창하고 오래 결손된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황제국 고려를 알리는 새 출발임을 만방에 알리도록 하시오. 아울러 어머니 황보씨를 응천계성 정덕황태후라 높여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황태후가 주로 본래 천추전에 머물렀으므로 이때부터 그녀는 천추태후로 불리기 시작했다.